아 구독! 딱! 아 좋아요! 딱!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텐션이 낮은데 제가 열이 지금 39도 가까이 올라갔다가 병원 갔다가 지금 좀 내려간 상태라서 내려간 상태의 그 사이에 영상을 후다닥 찍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새벽 4시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일어나서 카메라 들기에는 너무나게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상형 월드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오늘 좀 텐션이 낮아도 우리 호진이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이상형 월드컵 주제는 귀신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귀신을 정하는 오늘 시간인데요. 과연 얼마나 무서운 귀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절대 보고 싶지 않는 귀신 요괴 월드컵 16강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처음부터 엄청나게 막강하네요. 제이슨 대 아기 로봇. 와 근데 아기 로봇은 저건 진짜 뭐야? 저런 아기 로봇이 만약에 진짜 와 씨 와 학교 딱 복도 밤에 혼자 야자 끝나고 집 갔는데 학교 복도에 갑자기 아기 로봇이 이러고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거 인형 기분 나빠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다다다닥 기어온다 레전드 아기 로봇 가겠습니다. 제인슨의 13일의 금요일 너무 식상해요. 너무 많이 나왔어. 좀 새로운 것도 필요한 이제 시점이야. 와 뭐야? 거미유기 대 장산범. 장산범 이거 뭐예요? 너무 징그러운데? 거미유기도 징그러운데 장산범 레전드인데? 야 진짜 이거 개 징그러운데? 장산범 가겠습니다. 레전드네. 아 빨간 마스크 대 미라. 아 저는 누누이 말했죠. 빨간 마스크 진짜 싫어한다고 바로 갑니다. 진짜 생긴 거 봐. 진짜 너무 싫어. 와 시긴괴물 저거 나왔었죠. 좀비 이거는 뭐 시긴괴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긴괴물 갑시다. 아 이것도 시긴괴물 뭐야? 이거 뭐예요? 공주악기 너무 징그러운데? 아 피안도 저 피안도라는 그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피안도 영화인가봐요. 와씨 이거 가겠습니다. 와 레전드인데. 저 소우데링 아 솔직히 저 소우요. 링은 그냥 귀신이잖아요. 소우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잖아요. 죽지 않는 게임을 하면서 진짜 굉장히 절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소우 가겠습니다. 뭐야 코난이 갑자기 여기서? 코난 무엇? 무엇? 야 코난이 왜 무서워? 하도 기절시켜서 코난이 무서운 건가? 아 뭐 코난이야 팔척 귀신이죠. 네, 팔척 귀신 가겠습니다. 뭐 코난 티키티키 어우 갑자기 닭살 싹 돌았어. 티키티키 저 자세 보고 타미에 대해 티키티키 타미는 살짝 좀 머리가 큰 뭐 이렇게 귀신인가? 이게 뭐 이렇게 뭐 징그럽진 않은데 테키테키 레전드네요. 테키테키 하겠습니다. 와 팔척기시 때 시긴괴물 파네미로 이거 좀 이게 좀 에바 참치인데 이 파네미로가 저번에 제 그 이상형 월드컵 1위를 했었는데 와 또 나오니까 이거 좀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일단 파네미로 가겠습니다. 팔척기시는 딱히 별로 안 무서워요. 파네미로 가고요. 와 이거는 뭐 그냥 이거 갈게요. 너무 징그러워. 이거 너무 강렬해. 와 장산범 대 소우 장산범 이거 너무 이거 뭐지? 장산범이 뭐예요? 와 빨간 마스크 대 아기 로봇. 야 이거 좀 센데? 씨 거의 그건데?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거의 진짜 결승전인데? 아기 로봇 빨간 마스크 저는 빨간 마스크 가겠습니다. 진짜 너무 저 입 찢어진 거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짜증나 진짜. 와 장산범 와 드디어 나왔네. 파네미로를 이겨버린 장산범씩 갑시다. 장산범 이거 뭐죠? 나중에 한번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빨간 마스크 대 피안도 디럭스 공주의 공주악기 와 고민되네. 공주악기 나타나면 개무서울 것 같긴 해. 저 커다란 손으로 나 그냥 바로 찌푸시키면 내 앞에 있는 사람 막 도망가고 있어. 근데 공주기가 올라와서 팍
탁 쳐가지고 사람 팍 하고 터져. 그래서 개충격. 공주에 가고 있습니다. 와, 결승전이거든요 벌써? 장산범 대 공주잡기? 와, 씨, 뭐하지? 와, 장산범 너무 충격적이긴 한데 공주잡기도 충격적이야. 와, 좀 이거 좀 고민이 되네요. 와, 장산범 대 공주잡기. 장산범이 뭐하는 캐릭터인지 일단 검색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장산범이 무슨 캐릭터인지 알아왔습니다. 이게 한국 요괴인데, 와, 장산범 가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장산범입니다. 어, 제가 이거 봤거든요. 탈을 쓴 좀 뭐 요괴처럼 생겼더라고요. 제가 탈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탈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새벽 4시 콘텐츠 쓸 거니까 장산범 같이 닮은 탈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진짜 기대해 주시면은 제가 엄청나게 무서운 콘텐츠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편집도 잘 못하고 텐션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호진이 친구들 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한 이상형 월드컵 주소는 제가 링크로 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고 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